우리 신병아 글로벌 리더십 센터장을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책의 제목인 티핑 포인트, 뭐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이제 어느 순간을 넘어서게 되면 현상들이 확 커지게 되는. 그래서 한 예를 들면 한 1,000명의 그 관광객들이 캐나다에서 맨하탄에 왔는데 이 사람들이 다 플루를 가지고 있고 그 플루는 24시간 동안 산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각각이 하루에 한 50명 정도의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만났을 때 한 2% 정도의 인펙션 레이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평균 이 1,000명의 사람이 하루에 한 명을 감염시키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하루에 새로운 감염자가 1,000명이 더 생기고 하지만 동시에 이제 본인들은 24시간이 지나버렸으니까 1,000명이 새로 생기고 1,000명이 사라지고 결국 감염자 수는 이렇게 1,000명으로 쭉 가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 하루에 만나는 수를 50에서 55명이 되는 순간 감염자의 수는 이렇게 익스포네셜리 증가하게 됩니다. 즉 50명에서 55명으로 이렇게 작은 10%의 변화. 하지만 이 변화가 일어나는 효과는 엄청난. 이게 바로 그냥 티핑 포인트의 정의가 될 거고요. 아마 이제 미국에 가시면 뭐 모래 가면 이렇게 생긴 강아지 브랜드인 뭐 허시파피라고 그런 신발 가게가 있을 텐데요. 90년대 초반에 재밌는 일이 일어납니다. 94년까지는 한 3만 켤레가 팔렸는데 그 다음에는 한 10배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또 한 3, 4배 정도 늘어나요. 한 2, 3년 사이에 저 신발의 판매가 확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그럴까 조사를 해봤더니 결국 오리진을 찾아서 가봤더니 결국은 아주 우연하게 맨하탄의 뭐 이 당시에 힙한 장소라고 알려져 있는 이스트빌리지나 소호에서 한 50명 정도의 힙스터들이 저 신발을 신기 시작한 게 그냥 저렇게 큰 변화의 시작이 되었었습니다. 왜 어떤 아이디어나 아니면 행동 아니면 어떤 프로덕트는 에피데믹으로 확 퍼지고 왜 어떤 것들은 그렇지 않을까? 세 가지 룰을 주장을 하는데요. 이런 에피데믹이 되려면 결국은 사람이 필요하다. 사람도 그냥 사람이 아니고 특별한 탤런트를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커넥터, 메이븐즈, 세일즈맨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메시지 자체가 좋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메시지 자체가 메모러블하게 스티키해야 된다. 사람들에게 머릿속 각인이 잘 돼야 된다. 메시지가 중요하고 메시지가 좋고 사람이 좋더라도 시대를 잘못 만나면 퍼질 수가 없다. 즉 파워 오브 컨텍스트. 요 세 가지가 맞아떨어졌을 때 에피데믹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무언가가 퍼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연결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를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결국 그걸 설득할 수 있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메시지 자체가 스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오래 남고 메시지 자체가 좋기도 해야 되겠지만 그게 잘 기억에 남고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이게 그 1950년대에 나왔던 담배 광고인데요. 윈스턴이라는 담배 광고인데 이 광고가 상당히 히트를 쳤고요. 근데 이 문구에서 딱 한 단어가 있는데요. 그 한 단어 때문에 이 담배 광고가 각인이 잘 됐고 잘 팔렸다고 하는데 혹시 어떤 단어인지 예, 이 like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like를 쓰면 안 되고 문장이니까 as를 써야 된다라고 합니다. 저렇게 문법에 틀려 보이는, 뭐 완전히 틀리지는 않지만 그런 단어를 썼다는 것은 상당히 도발적이라고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like로 바꾸면서 오히려 그게 더 사람들에게 더 각인을 크게 시키고 잘 파는 데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메시지도 좋고 연결하는 사람도 좋지만 그게 시대를 잘못하고 나면 그냥 죽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컨텍스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뉴욕의 범죄율이 떨어진 데 적용을 시켰는데요. 그럼 이 범죄율이 어떻게 고쳐졌을까? 그래서 이 저자는 좀 간단한 시어리를 생각을 하는데 더 브로큰 윈도우 시어리라고 어떤 지역을 갔을 때 그 지역이 위험한지 아니오한지는 그냥 창문이 얼마나 많이 깨져 있는지 보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작은 시그널이지만 그 작은 시그널이 결국은 사람들에게 그 아 여기는 범죄를 해도 되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줄 수 있어서 결국 범죄를 높인다. 뭐 그 당시에는 이 뉴욕 지하철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합니다. 밤에 운행을 끝내고 차고에 넣어두면 이제 애들이 와서 저렇게 낙서를 하고 가서 이거를 매일매일 지웠다고 합니다. 그 불량 청소년들이 그리면 그 다음날 또 지우고. 그래서 저거부터 시작을 해서 즉 그 시그널을 준 거죠. 더 이상 깨진 유리창은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시그널을 계속 줬고 열심히 잡기 시작한 게 중범죄가 아니고 요금 안 내고 지하철 타는 그런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결국 범죄를 잡았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결론은 이제 큰 변화는 작은 변화로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이 강연을 통해서 이제 보직 교수님들도 이제 전파하시고 싶은 아이디어를 잘 전파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